자,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미국 쪽의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거의 현재 하락세가 계속 4%대에서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쭉 올랐다 쭉 내리는 그런 변동폭. 우리 시장은 현재 1720선의 움직임인데, 지금 금요일과 또 다른 이제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장중 저가의 모습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장중한테 1800선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현재는 172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서상익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바쁘셨죠? 그쵸. 예, 일찍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원래대로 나왔죠. 그래도 월요일마다 일찍 나오시는 분이라서. 연준이 왜 이렇게 급하게? 급한 일이 있는 거 없죠. 그런 거 같고. 일단은 좀 급하게? 살펴볼게요. 네네. 지난 주말에 일단은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100bp나. 네네. 그 다음에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75bp 인하했고, 홍콩이야 뭐 어차피 좀 같이 간 움직이니까 뭐 네. 빠진 거고. 뭐 각국 20이나 뭐 이런 데도 뭐 추가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달러 스왑 금리도 이제 0.25bp, 25bp 네, 내렸고, bp. 전반적으로 금리 결정은 계속적으로 다들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 그러니까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결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안줄 거다. 물론 이제 근데 이게 회사채 이슈가 이제 불거졌잖아요.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그때 이제 신용 리스크라는 말씀이요? 예.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하이힐드 채권 쪽에. 예. 그때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미증시가 3시에 비상사태 선포를 딱 하고, 지난 금요일 날, 네. 트럼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략 비축유를 매입을 하겠다. 유가가 급등했었죠, 그러면서. 예. 마이너스 3%, 4%에서 플러스로 딱 바뀌었던 요인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상승은 못 하겠지만,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국제유가가 상승만 해주면 신용 리스크는 희석될 수가 있으니, 그러면서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국제유가의 흐름 뭐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에. 네. 시장에서 놀래죠. 네. 왜? 아, 연준이 왜? 금일, 아니,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이거를 왜 땡겨서 인하를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시장이 얼마나 자금 경색이 심하면 이게 금리를 인하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야,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즉각적인 오늘 BOJ가 CP 웨이브를 발표했잖아요. 뭐 이런 네. 식의 즉각적인 회사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채 매입을 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막말로 해서 똥 싸질러 놓고 그 치우는 걸 그걸 연준 보러 치워달라고 한다는 해달라고 거죠? 그러는 예. 거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일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연준이 안 해주니까 뇌물을 내놓은 거죠. 선물에서 자, 바로. 예. 그런데 선물이 안 움직이냐고 그랬죠? 하한가예요. 그러니까 하한가에서 지금 계속 매물이 나와서인가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나 뭐 그런 거가 뭐가 제동이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하한가에서 뭐안 움직이는 거죠, 뭐. 아,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거를 반전시킬 만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야, 그러면 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7천억 달러 유동성 공급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 이게 정말 나쁜 걸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처럼 디폴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빠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 심리가 모든 이슈를 다 잠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연준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문제는 연준도
의장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다음에 뭐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지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이 추가적인 조치 안에는 CP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준의 그런 방향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가운데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네. 코로나 이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확진자 수 얼마 전에 뭐 천 얼마 뭐에서 뭐 2천 얼마 지금 3,100 3,200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질병통제센터에서 50명 이상 모이지 마 발표를 내버리고 뉴욕이랑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데서 필수적인 가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폐쇄. 그러니까 뭐 나이트라든지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폐쇄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의 발표들. 시장이 우려, 공포감이 더 확산되는 거죠. 야, 이런 식으로 가면 뭐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진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50만 건 이제 푼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부담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어봤듯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네.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중국 애들은 마스크를 잘 안 썼어요. 네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많이 썼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예, 처음부터. 뭐 그러면서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움직였고 국민들도 다들 잘 버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일부 집단 감염들 빼놓고는 이게 그 이탈리아나 이런 데처럼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스크 문화라는 거는 유럽이나 서구권은 조금은 문화적인 차이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 연령층이 되게 높아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연령층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전체 인구들. 아, 전체 인구가 노령인. 그렇죠. 일본과 같은 그렇죠. 사회 구조인가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섭죠.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훨씬 높으니까. 네, 네. 우리나라도 오늘 발표했잖아요. 고령자 치사율이 훨씬 7% 8%씩 막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무서워하는 거죠. 혹시 그리고 또 뭐 워렌 버핏 딸이 또 양성 판결 나고 이제 아마 70은 안 됐고 60대로 알고 있는데 딸이 이제, 따님이.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하고는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다행히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죠. 그다음에 뭐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했고. 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19 관련된 임상시험 전 세계 네, 숫자예요. 요거를 네. 오늘 올려주셨어요. 이게 네. 66건. 지금 임상시험이 전격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보통 이렇게 대규모 질병이 발생을 하면 요이 땅에 가서 100m 달리기를 해요. 모든 제약사들. 왜냐면 여기서만 1등만 되면 뭐 엄청나죠. 예. 그래서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그 독일 쪽에 있는 일부 뭐 무슨 제약회사 뭐 그쪽에 대해서 뭐 독일이 아니 미국이 뭐 독점을 하려고 한다. 뭐 미국과 독일이 지금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그 경쟁이 아니라 싸움. 그 회사를 그 미국이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기술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조치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또 열받아가지고 거기도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임상시험에서 누가 1등을 하냐. 근데 오늘부터 임상시험 들어가는 데가 좀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것들은 보통 이게 임상시험 결과는 그 비상사태라는 선포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 그 오바마가 그 딱 결정을 했잖아요. 선포를 예. 했잖아요. 그 선포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시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규제라든지 법규를 위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다들 뭐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거든요. 비상사태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되면 한두 달 안에
전체적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뭐 만들고 그 더 퍼지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나온다는 뜻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연준의 발표 자체가 과연 시장에 악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냐, 그냥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망 매물일 수도 있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는데,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체 공조를 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시장에서 안 받아준다는 것은 시장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뭐 올해 뭐 10% 20%씩 급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JP모건이나 이런 데가 뭐 지금 뭐 한 20% 30%씩 뭐 빠질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그 원래 제가 제일 나쁘게 봤던 요인들, 미 대선,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완화됐거든요. 뭐 미 대선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왜 갑자기 목요일 날 기자회견 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금요일 날 갑자기 금리 뭐 기자회견을 했냐면, 지금 코로나 이슈가 영향을 주고 지수가 10%씩 급락을 하니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 바이든보다 져버렸어요. 지금 다시 역전당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 결과는 10% 정도 차이 나버려요. 53대 43. 그러니까 뭐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의 경쟁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모든 것들이 대선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대선 이슈도 완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경기 둔화야 계속적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정부들이나 이런 데서 재정정책이나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오래 했던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 리서치에서 봤었던 그런 요인들이. 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